안녕하세요. 감성 캠핑을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난민 캠핑을 하고 있는 하이웨이 TV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이제는 정말 캠핑을 즐기기에 최적의 날씨가 아닌가 싶은데요. 벌써 꽤 이름 있는 캠핑장들은 겨울 장박 모집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도 이미 장박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겨울 장박을 준비한 저희의 모습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장박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저희 텐트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 보시는 텐트가 캠핑 홀릭에서 나왔던 퀸이란 텐트입니다. 가로 3.5, 세로 5m의 상당히 큰 텐트인데요. 이번 겨울 저희 가족의 침실 되어줄 그런 공간입니다. 캠핑홀릭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요. 길게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올 장박 때 주방으로 사용을 하게 된 아우딜에서 나오는 인디아키 블랙 라운지 쉘터입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4.2m인 대형 쉘터인데요. 얼핏 보면은 에르진에서 나온 라운지 쉘터하고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주방으로 사용하는 곳과 침실을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 외형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세팅을 하고 있는지 난민 캠퍼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외부에 침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농업용 호수입니다. 논이나 이런 데 밭에 물 줄 때 쓰는 호수인데 여기에 저희가 파쇄석을 채워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림막 용도로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가림막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해서 이 쉘터 주변에 전부 다 막아 놨는데요. 지금 이 모습은 저희가 여기에는 스커트를 말아서 안으로 넣어 놓은 상태라서 겉에 다시 한번 이중으로 장치를 해 놓은 거고요. 안쪽에 들어가서도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으아! 여기 난민 캠핑의 현장입니다. 확실히 쉘터가 가로 420에 세로 420이다 보니까 또 사이드 부분이 주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주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밑에 보시면은 방수포를 깔았는데 하세석에서 올라오는 먼지도 싫고 벌레들도 싫어서 그냥 아예 쉘터 안에도 이렇게 방수포를 깔아가지고 세팅을 했습니다. 아까 밖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저희는 스커트 부분을 이 방수포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안에도 이렇게 한번 더 파쇄석을 채운 이 농수로 호수를 갖다가 작업을 해 두었습니다. 워낙 크다 보니까 테이블도 저희가 지금 이게 1800짜리 테이블인데요. 1800을 붙이고 한쪽에는 또 이렇게 다른 테이블을 붙여서 음식 해 먹을 때 쓸 수도 있고 한겨울에는 이 안에다가 난로를 넣어가지고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안드로이드 TV도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셸프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제빙기도 필수고요. 이 캠핑장은 참 저희가 마음에 드는 게 다른 캠핑장에 비해서 전력 사용이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 커피 머신도 갖다 놨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쉘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쉘터를 구매하고 저는 지금 아주 만족감이 큰 그런 쉘터입니다. 천장에 보시면은 저렇게 등도 달아놨고 팬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쉘터를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저희 잠자리로 사용하고 있는 텐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스티블이 있는데 저희가 베스티블 부분하고 이쪽 문하고 이렇게 도킹을 했어요. 아직 완벽하게 도킹이 된 건 아닌데 좀 더 네오디움 자석을 사다가 이 부분만 제대로 붙인다고 하면은 완벽하게 도킹이 돼서 겨울에도 걱정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스티블 안쪽에 이렇게 이케오? 이케오에서 파는 그것도 갖다 깔아가지고 여기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침실로 사용하고 있는 캠핑홀릭 퀸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하시타트 텐트도 4.4에 3.3이기 때문에 작은 텐트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텐트는 가로 길이가 5m이다 보니까 아주 넓어가지고 좀 더 공간을 넓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보이는 에어박스는 2800에 2000에 높이 400짜리입니다. 워낙 커서 저희 4인 가족이 대굴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자도 될 정도죠. 그리고 나서도 반대편에 공간이 남아가지고 난민 캠 용품들을 이렇게 쭉 갖다 놨습니다. 보이면 가운데 조그만 냉장고도 있는데 이 냉장고 소비전력 45W짜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기 저의 일용한 양식들이 있습니다. 이거 좋네요. 자, 저희가 바닥공사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텐트 외부에는 3중으로 했습니다. 방수포, 비닐, 방수포 이렇게 깔았고요. 텐트 내부에는 홀릭 전용 매트를 깔았고요. 매트 밑에는 저희가 발포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에는 층간 소음 방지 매트를 갖다가 반대편에 깔았고요. 그 위에는 감성하고 먼 그냥 방수 매트를 한 장 더 깔아서 아이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구조를 잡고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족이 올겨울 장박을 위해서 준비한 텐트와 쉘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성심성의껏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웨이 TV였고요. 저희는 또 이곳에서 캠핑 생활을 즐기면서 여러 가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